사단은 하나님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나사렛에서 잉태한 마리아를 낙태시키기 위해 아우구스 시저를 통해 호정령을 내려 베들레헴으로 내몰았지만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미가 선자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이용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염려를 표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들을 배치했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면 믿지 않았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